네, 의원님 계속 여쭙겠습니다. 그 5.16쯤을 여쭙고 있었는데요. 이제 유한식 장군과의 그 관계 좀 이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5.16 당시에 그때는 이제 전방에 계셨던 것 예, 같은데요. 있습니다. 예.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나라가 이 군사 쿠데타로 일으켜서 혁명 정부를 세워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모형을 세운 나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가 그랬었고요. 터키도 그 아, 중인가요? 이집트가 나세리의 정권이 그 당시 들었었죠. 그리고 많은 나라가 그랬어요. 특히 저 개발도상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부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 당시에 그랬고 뭐다 대부분이 그랬죠. 필리핀은 약간 저 막사이사의 어떤 민정이 그랬겠고 하여튼 좀 강력한 정부 통제하에 경제 개발을 한다 하는 것이 일종의 그 당시에 이 후진국 개발의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 이런 모델에 들어섰구나에 대해서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주의 이전에 경제가 더 바탕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는 그야말로 뭐올 곳이 왔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유원식 장군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왜 이리 빠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도 거기에 참여도 했지만 호응도 했고 그래서 나선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그럼 그 당시에 생각이 잘한 것이냐 하는 묻는다면 나는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도 그 길이 오히려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민주화 이전에 산업화가 안 되면 민주화 되기가 어렵다는 지금도 내가 그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화와 산업화는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지 말고 붙여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마 붙여서 했다면은 이렇게 빠른 시일에 성장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런 뜻에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했다고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에 와서 이제 유신을 하고 장기 집권을 하고 이런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초기에 그런 그 생각은 나는 크게 이게 벗어나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를 지금 이제 후대에 쿠데타 또는 정변으로 명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의 정변이라는 거는 나는 지금은 군사 정변으로 해서 뭘 이룩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도 이제 3만 불 시대가 됐는데 그 당시에 뭐 60불, 70불, 80불 시대고 필리핀만큼만 살아도 내가 저 육군 중위로 처음 어디로 부임했느냐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자리로 있죠. 지금 광화문 앞에 그때 그 건물이 새로 지었을 때예요. 그 옆에 있는 지금 미국 대사관 건물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은 이거는 리모델링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 건물이 같았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내가 처음 들어가서 볼 때, 어휴,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나 하고 내가 감격을 했는데, 그때는 그 건물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그게 국가재건 아, 최고회의였었어요. 국가재건 예, 그게였고, 최고였었어요. 오른쪽, 지금 미국 대사관은 대사관이 뭐였느냐, 유섬이라고, 유섬. 미국에서 우리 원조주는 원조개발처였었어요. 미국 대사관은 지금 어디 있었느냐 하면 지금 롯데호텔 마진짝에 여기 건물이 하나 있죠. 서울시 건물 같은 거. 그게 그 당시 미국 대사관이었고.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냐면, 필리핀에서 지어준 건물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건물을 설계할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응? 그 건물도 미국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미국 개발, 원조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응?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도시의 흉물처럼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제일 좋은 건물이었다고요. 응? 그렇지. 그리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가 장준하 씨라고 있잖아요. 네. 사상 자중 장준하 씨가 사상, 막사이사의 상을 받았어요. 네. 그게 59년인가 60년인가 그런데 내가 사관학교 4학년인가 다닐 때예요. 네. 그때 막사이사의 상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서울시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네. 그때 우연히 뭐 우리 이렇게도 같이 있었어요. 나도 참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장준하 선생이 막사이사의 상을 받고 와서 한 감동의 얘기, 말하자면 소감 얘기를 귀국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필리핀만큼만 살아서도 살아도 좋겠다 하는 그 시절이었다고요. 응? 지금은 그 시절을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그렇게 어려웠을 때인데 그 예, 말하자면 이거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딱딱딱딱 한다는 것이 네. 나는 이것은 그 당시에 오히려 요새로 얘기하면 이제 필요 악이었는 악은 악이지만 아니면 필요했던 악 시절이야. 네. 그 이제 그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아까 여쭤봤던 건 이제 역사적 명칭으로 쿠데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나는 용인 혁명적 저 이름을 붙여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 혁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예. 그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